보스커트를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보스커트는 우리가 흔히 얘 또한 이 보스커트 또한 푸시라고들 흔히들 얘기해서 가만히 있어도 제가 손으로 이 라켓을 잡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른발이 나가면서 디뎌놓고 몸이 이렇게 쭉 나가면 됩니다. 자, 디뎌놓고 이때 나갈 때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공이 뜨게 됩니다.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오른발이 나가면서 미끄러지면 됩니다. 이것을 자, 공을 놓고 그대로 쭉 가면 밀어줍니다. 그러니까 이걸 치지 마시고 공을 이렇게 탁 자르지 마시고 공이 라켓에 오래 머무르도록 한다는 입장으로 쭉 밀어주면, 그리고 내가 몸으로 밀어주는 힘 자체를 이 공에 전달해준다고 생각하게 되면 보스커트뿐이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오른발이 간 상태에서 디뎌놓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더 좋은데 혼자 연습할 때 힘들므로 같이 간 상태에서 치도 무방합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것도 방법이고, 자, 디디면서 하더라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. 맞는 감각을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. 몸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엉덩이가 빠지게 되면 이 공에 힘이 전달되는 거고, 이 감각 몸이 정확하게 나가면서 보스커트를 해주게 되면 공을 오래, 그리고 이 입부분을 밑에 부분을 맞춰주게 됩니다. 가능하면 밑에 부분을 맞춰줘서, 그리고 티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. 네트를 보면서 네트에 이렇게 걸리는 것은 각도를 조절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자, 빠지게 돼서 웅 떠가게 방향에서 그대로 밀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자, 포핸드 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포핸드 커트는 이 백핸드 커트에 비해서 좀 어려운데, 자,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면서 이 공을 보고 각도만 딱 맞춰주고 길게 쭉 끌고 가게 되면 이게 보스커트가 완성이 됩니다. 이런 연습들을 하지 않습니다. 혼자 일주일에 하루에 한 10분, 20분 내지 이 연습을 하게 되면 이 능숙하게 할 수 있습니다.